어디 하늘 같은 어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? 그렇게 예의 바른 사람이 숙모랑 사통을 해? 우리는 그저 기나긴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서로의 영혼을 달래줬을 뿐이야. 니들처럼 그런 추잡한 사이가 아니라 이 말씀! 그래서 지금 숙모님과 정을 통한 게 잘했단 말입니까? 이게 어디서 사촌이랑 바람난 주제 끼어들어?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. 제가 이렇게 된 거 다 어머니 때문이라고요! 그만! 난 과부잖아. 짝 잃은 과부. 허벅지 찔러가며 끝도 없는 그 긴 밤을 홀로 지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. 이젠 지나가는 개고양이가 꼬리만 흔들어줘도 마음이 녹는 이 과부 심정 니들이 알아? 모녀가 모두 인척과 간통한 충격적인 상황. 이들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? 이 두 사람을 당장 끌고 가거라! 예! 형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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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서방! 내가 자네에게 참으로 면목이 없네. 어떻게 이번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내 단단히 교육시켜서 저런 짝거리 만나 나랏밥 먹는다고 눈에 빼는 게 없다 이거야 뭐야! 아유, 숙모님, 혈압 오르십니다. 무녀가 나란히 간통을 했었던 이 사건은 당시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. 간통 대상이 모두 인척이었다는 점 때문에 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. 때문에 무녀의 처벌 수위를 놓고 조정에서도 큰 논란이 야기되었습니다. 우선 공씨 부인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요. 조카 정윤례와 간통했다라고 하는 심증은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. 하지만 남편에게 간통 현장을 들켰던 딸 정학비의 경우 처벌을 면하기 어려웠는데요. 결국 평안도로 유배가게 되었습니다. 이후 정학비는 남편 정은부에게 명주로 된 옷을 선물하면서 다시 만나볼 것을 권유했지만 남편이 이를 거절했다라고 전해집니다.